탐사하시는 것은 바게트로 탐사하는 거고 예. 김웅 장군님이나 최민용 씨나 우리 본부장님이 탐사하는 방법은 엘로드라는 걸로 탐사합니다. 예, 예. 일본에서는 다우징 거라고 얘기해요. 네, 다우징거. 근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신부님들이 구릉이나 산간지대에 수도원을 짓고 물을 찾을 때에 예. 물을 찾을 때 쓰던 엘로드입니다. 예. 바로 이름이 그 엘로드인데 이걸 탐사할 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위로 올리면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심장 부위에서 약간 숙입니다. 평행을 유지하거나 평행을 유지가 숙인 상태에서 숙인 상태로. 이 상태에서 이제 탐사를 하게 되면 예. 이제 공간이 있으면은 이게 평행으로 되거나 반응이 됩니다. 이렇게 숙여야만 무게 때문에 억지로 벌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제가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햇빛 구멍인데 여긴 말고 저 내려 어디지 형? 어디에 저거 있지? 좀 더 내려가면 있어. 제가 보겠습니다. 탐사를. 근데 탐사는 자기 몸에 있는 쇠붙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도 아, 그렇고. 아. 플레이죠. 쇠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아, 몸에. 내 몸에. 아까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몇 개가, 최후의 본부장이 찾은 것이 몇 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끝납니다. 경도 첫 번째 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예. 이거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아, 벌려서 합니다. 아, 물이 들어가 있으면 어. 이게 이렇게 가운데로 물이 아,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 어. 공간이면 이렇게 벌은 상태. 아, 예. 아. 보면 심장 부위에 딱 붙이고 어. 약간 숙입니다. 무게를 하기 위해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구나. 네, 비어 있습니다. 빈 공간. 물이 있으면은 빈 공간은 이렇게 벌렸어도 벌어지고요. 물이 있으면 이게 다시 모아지. 모아집니다. 네, 모아, 모아. 수맥으로.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이 있거나 철이 있으면은 흔들립니다. 어, 동요를 하는 거. 네, 동요를 합니다. 아, 근데 야. 아까 여기서 떨렸죠? 네. 레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 요 정도가 전문가가 보는 겁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위에 있으면 사람 반응은 이게 이렇게 걸려갑니다. 절반이. 네.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일 땅굴집 하나인데 네. 그게 전차가 있다 이러면 쇠붙이가 큰 게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아. 반응도 흔들립니다. 예. 그 다음에 배터리가 확 달고 예. 건전지나 이상 자기장 효과가 네. 전기가 흐른다면 네. 빨려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말 갱도냐 맞냐 그러면 갱도가 아닌 데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갱도인 데는 벌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갱도입니다. 아까 제가 아. 표시했는데 아. 이렇게 표시해놨죠? 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아. 그런 다음에 이런 다우징 갖고도 신뢰를 못하고 이런 것을 서로 모르는 상태의 전문가들을 여러 명을 불렀죠. 그렇죠. 그 당시는 1993년도, 2년도에는 예, 예. 국가안전기획부 당시 수사기획관, 1번 과장까지 하셨던 예. 김철희 수사기획관님이, 예. 국장님이 예. 각 전국에 있는 지부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협조전단을 꾸립니다. 보안사도 마찬가지였고 예. 이런 물 찾는 거나 다우징이나 예.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예.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수소문에서 사천에 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아. 그 다음에 김천에 최민용 씨라는 분이 계셨고, 예. 이종창 대부님은 물론이었고, 예. 그 다음에 저기 있던 최의수 본부장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이 다우징을 탐사를 시킵니다. 아.
예, 오늘 남친 땅굴 탐사대에서는 아주 오래간만에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분을 오늘 모셔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예비역 중령으로서 중앙정보부에서도 일을 하셨던 우리 김철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 우선 우리 자신의 그 프로필부터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을 텐데 한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습니다. 1928년생이니까 지금 금년에 95세입니다. 95세요? 예. 아우. 그런데도 정정하시네요. 예.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할 때 창설 멤버로 중앙정보부에 갔습니다. 아, 창설 멤버시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년, 한 25년 가량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현역으로, 중령으로 한 20년 근무하고, 그리고 한 5년은 부의사관으로 일반 공무원으로 바꾸어가지고, 그대로 5년 동안 더 근무를 했습니다. 일본에도 한 동경 일본 대사관에서 한 4년,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한 5년 용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 땅굴 분야에서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알려오시는 역할도 하신 것 같고, 아직까지도 땅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 수십 년 동안 아마 이 땅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땅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예, 1990년도에 제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근무를 마치고서 아시아 태평양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땅굴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90년대 어느 날 정지용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땅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33년 동안 이 땅굴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민간 탐사대라든지 여러 사람들하고 또 접촉을 하기도 했을 거고 또 교류도 했을 터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언론이나 매스컴 그다음에 뭐 이런 유튜브 채널에 그 모습이 노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없습니다. 알기로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저희 남치단굴 탐사대를 통해서 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가만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남진당굴에 대한 일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주무당국인 국방당국에서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당국에서 하는 말은 단거리 땅굴은 있지만 장거리 땅굴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땅굴을 파게 되면은 많은 버럭이 나오는데 그 버럭 처리를 도저히 북한이 할 수 없을 거다. 또 하나는 땅도 깊이이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할 것이다. 그 공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다. 또 하나는 물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물 처리를 어떻게 하냐, 못한다. 이 세 가지를 북한이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장거리 땅굴은 팔 수가 없다. 임진강 이나면은 결단코 남침 땅굴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공개방송, 공개적으로 그네들이 크게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다 헛소리고 국방당국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그렇기 때문에 더 큰일 났다. 국방당국이 제대로 남진단굴에 대한 진상을 알 것 같으면은 안심할 수가 있는데, 이네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북한의 남진단굴이 제가 15년 전만 해도, 부산까지 땅굴이 내려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전방에서부터 이렇게 수십 갈래로, 북한의 남진단굴이 부산, 포항, 뭐, 울산, 뭐, 창원, 진해까지 쭉 날이가 있는데, 아니, 임진강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저로서는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빨리 국민들한테 이걸 제대로 알리고, 국방당국에서도 이걸 제대로 알려야 돼, 안 해야 되는데, 이네들이 아무리 국방당국에 보고를 해도 이네들이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때 당시 제가 알고 나서부터 뭐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마다 이걸 이 사실을 갖다 보고했는데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고할 것 같으면 국방당국에서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저한테 회신이 오는데, 당신의 그 애국 충정은 아주 가상하지만은 이 남침 땅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당국을 믿고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하는 그런 요지에 회신이 오곤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외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더라도 이걸 안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2-3년에 한 번씩 또 한국에 와서 몇 달 있으면도 남진 땅굴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또 같이 협력해서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도 다르죠. 30cm, 20cm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야 당연히. 근데 그것을 근사값으로 해서 포인트를 정하고 물리탐사를 쌍극자 물리탐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더 확증을 얻고 그렇지 않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토모그래피 탐사를 하게 된 거죠. 시추공을 직접 시추해서 시추공끼리 전파를 써서 토모그래피를 탐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찾은 곳이 탄현 땅굴, 그 다음에 남양주 화도 묵현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네.